형님들 할로우. 이번판에는 워윅 정글입니다. 워윅 정글은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상대편 부시 깊숙한 곳에 숨어줘야 돼요. 왜냐면 또 워윅이 이렇게 완두콩 아주 기분 좋은 완두콩 시작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워낙 정글링 할 때 피가 안 닿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또 상대편 거 역버프 시작해줘야 되거든요. 시작부터 또 리신 야고르기 해줘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동선을 꼬아가지고 리신에게 엿을 먹여줘야 됩니다. 난 아주 야비한 워윅이거든. 여기 숨어있으면 그걸 잘 모르거든요. 저런 케넨이나 럭스 같은 애들은 절대 여기를 체크를 안 해요. 체크를 원래 잘 안 해주는데 우리 편 라이즈처럼 저게 멍청하게 타워 옆에 박혀있습니다. 체크를 해주더라도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숨었다가 한 30초 될 때쯤에 넘어가서 먹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야비하게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시작부터 기분이 좋은 거죠. 저 아무도 모르죠. 둘랑 일기토 해주면 돼요. 이렇게 먼저 CB를 걸면은 리신이 우리 정글 좀 많이 도울 수도 있거든? 막 궁에 가득 차서? 근데 그럴 때일수록 형님들 그걸 그렇게 들어온 녀석들을 오히려 잡아먹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절대 쫄면 안 돼. 일단 와도 박아가지고 멍청한 리신이 와가지고 얼빠져하는 모습까지도 봐야죠. 바로 레드 먹으러 갈게요. 뭐야, 베이가 왜 안 들어왔어? 아, 왜 이래 진짜. 다시 하긴가? 더블을 찍고 일단 빨리 먹을게요. 그냥 삼아 써서 빨리 먹고 미드 커버해야겠다. 왜 안 들어왔지? 그 테리어가지고 이제라도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때려? 그만 때려라. 다행이다 이제라도 들어왔네. 아 근데 이거 너무 말렸는데 이렇게 미드. 우선 게이득이에요. 3레벨 그냥 찍어버렸기 때문에 얼빠진 리신은. 근데 리신이 아직도 안 보이죠? 리신이 뭔가 이상한 풀캠플링 동선, 이상한 동선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래쪽에 레드 먹고 골렘 먹고 칼라브레 먹고 막 그런 식으로 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바텀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신듯이 백핀을 찍어줍니다. 그럼 저렇게 마드 박으러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오빠 리신 지금 먹어가지고 멍청하게 음파 날리는 거 보셨죠? 이미 제가 먹은 직후입니다. 어딨냐?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저기 꽁무니 빼고 있죠. 리신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불로 뺏긴 거 체크한 다음에 부두대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미 늦었어요. 아 근데 여기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바위 깨먹어야 되는데 바위 깨 먹을게요. 리신 레벨 2렙이기 때문에 바위 깨는 엄두도 못 내요. 벌써 시작부터 족된 거죠. 계속 먹어주다가 피냄새가 맡아지면 또 이렇게 워윅이 빨리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리신 저기니까 뻔하니까 그렇게 찍어줘. 바로 달려가요. 이런 것도 피냄새 맡으면은 거의 미친놈이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깜짝 놀라게 해주면은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노틸령 좀 플래시 좀 빨리 써가지고 땡기지. 아 이런 거 진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건데 아 너무 아쉽다. 그거 바로 가요. 또 이쯤에서 피냄새 켜주면은 진짜 못합니다. 뒤에서 있으면서 어디 보면 뒤에 튀어나와가지고 숨풀 먹이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우리 편 왜 이렇게 이상하지? 개몽몽이? 이게 원래 다 따는 건데 이상하네. 아 근데 플래시 다 뺐으니까 괜찮아요. 이득이야 이득. 아 이게 원래 다 죽이는 건데 다 죽는 각인데 이들이 약간 다 나사 하나 팔 나사 하나 풀린 애들 같아요. 형님들이 또 저렇게 그냥 그 와중에 이렇게 라이트 죽으면 내가 또 많이 우울해지는데. 아. 그래도 우리 불쌍한 베이가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럭스가 라이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고 있거든요. 여기 뒤에서 리신이 봐주고 있다는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미쳤다 이 개자식아. 어디도 못 가, 아무데도 못 가 이 녀석아. 죽어 이 자식. 오 베이가게 킬 먹었네. 라인도 같이 밀어줄게요. 불쌍한 또 베이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끝까지 챙겨줘야죠. 내가 다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못 미냐?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베이가 지금 기분 바로 홍콩 가는 거죠. 지금 아주 멍청한 짓을 계속해도 이렇게 정글러가 와서 이렇게 떠먹여주면은 진짜 기분
무조건 좋은 거지. 지금 꽤 잘 풀려서 6레벨도 이제 금방이거든요. 지금 6레벨 찍으면 됐어요. 빼봐. 바로 가줄게. 피냄새가 이렇게 맡아지면은 집에서도 미친 속도로 이렇게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갱킹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늑대 먹을 시간도 없어. 빨리 뛰어가야 돼요. 이즈리얼이 근데 전멸이 있나? 아까 암 쓰지 않았나? 제가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이번엔 보여줄 수 있지? 그냥 억지로 이런 식으로 죽여버려요. 아무리 노틸러스가 그랩을 못해도 그냥 억지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빼면서 이제 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일로 빼면서 핑 하나 박아줄게요. 얘네가 또 라임밀다가 리신한테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형님들 워익이 진짜 개싹이에요. 워익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을 뿐이지 이렇게 갱신을 가기가 너무나 수월하고 점점 아주 많습니다. 훌륭하다고요. 와... 안 되는데. 아, 아깝다. 아, 이거 궁극기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찍어가지고. 그럼 빙견 먹이는 건데. 아, 많이 말리네. 배가 형 조금만, 반반만 해주면 안 될까, 진짜. 아, 근데 이거 내가 죽을 줄은 몰랐네. 오, 탑 나이스. 그치. 탑이라도 저렇게 보여줘야죠. 궁극기 근데 있기 때문에 이제 럭스 뒤졌습니다. 럭스가 지금 너무 건방져. 럭스 노플이거든요. 레드 먹고 칼날부리 먹은 다음에 바로 가서 궁극기 그냥 얼굴에 다 박아버립니다. 방금 전에 좀 막혔어요. 근데 리신이 되게 잘 풀렸네. 어쩌다 보니까 근데 키를 리신이 또 다 먹어서 나쁘지 않아. 3까지 먹었네. 건방진 자식. 근데 리신이 지금 저렇게 건방지게 저렇게 불러 먹고 깝치는데 저 리신 불러 아무래도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경이 지금 바텀 로밍 별로 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신 집 갔다가 부르토 달릴 것 같거든요? 그 전에 부르토 되게 세비입니다. 내 거 카정 또 쳤기 때문에 못 참거든. 그럼 카정을 당하면은 세배로 갚아줘야 되는. 그냥 도망갈게요. 아이씨. 아, 진짜 빡친다. 나이스네, 바텀. 제가 그래도 어그로 끌어서 미드에서 채굴당할 거 안 당한 거 아시죠? 원래 저 아니었으면 지금 미드 채굴 저거 3칸 다 당했어요, 형님들. 제가 어그로 이런 걸 바로 킹그로라고 하죠. 아, 진짜 개오반데, 아. 나 너무 트롤 같다. 이거 아무래도 럭스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럭스가 지금 너무, 나 지금 럭스 때문에 혈압이 지금 치솟아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정글링까지 할 시간이 없거든요? 진짜 뒤졌다. 진짜 프로게이머인 척 하는 럭스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플래시도 없잖아. 그냥 죽은 거예요. 진짜 이 자식아. 아까부터 궁극기 쓰면서 잘한 척 하는데, 이런 식으로 깨버리죠. 쌤통이다, 이 자식. 너무 빡치겠어. 이번 판 럭스만 간다. 이번 판 럭스 108긴 갑니다. 이것도 먹어주고, 나 이번 판엔 4드론 워익 해야 될 것 같아요. 바텀 또 갈 거예요. 지금 여기 카르마, 여기 핑하 박혀있는데, 아까 내가 박은 핑한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어, 나 베이가 형이 따라오니까 얘네가 미드 미아핑 지켜서 쫄잖아. 어? 나이스인데? 좋다. 그 틈새의 타이밍에 또 나왔네. 다음 용도 형님들 불용이거든요. 다음 용에는 좀 집중 좀 해가지고 용까지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 먹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런 실수는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니에요. 어차피 리신 저 머리통 까진 녀석은 저한테 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더
게임을 해줘야죠. 아, 럭스를 죽이고 싶은데 럭스 이 녀석이 조금 뭉클이네. 대이가 형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거 좋다. 여기서 지켜봐주고 있어. 럭스 좀만 나오면 바로 갈 거야. 근데 베이가 형이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로밍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뒤에서 전멸 쓰면서 붙을 거예요. 이 자식아,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갱킹이지. 죽여. 나이스. 어, 제발. 형, 걔가 형이 죽일 수 있어. 보여주자. 아, 근데 럭스가 안 죽고 한틱 살아간 게 컸다. 나 말도 안 되는 슈퍼 갱킹이었는데. 아, 이거를 한 번에 마무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된다고? 이번 판은 형님들 아무래도 계속 온 붙은 판인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신이랑 저랑 정글 차이 지금 7입니다. 전 지금 쓰레기 워윅이에요. 아, 근데 내가 진짜 이렇게 의도했던 게 아닌데 이게 한 번 말리니까 이렇게 되네. 초반에 갱킹 갔을 때부터 따야 될 걸 너무 하나도 못 따고 계속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신은 반대로 갈 때마다 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식이 진짜 뒤져 이 자식아. 그렇죠, 이 자식들이 지금 저 대머리는 언제든지 형님들 저 농락해줄 수 있어요. 피냄새를 맡은 워윅한테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냥 다시 태어나는 거지. 원래 롤이 그런 거거든. 바텀도 바로 갈 거예요. 저 지금 시속 300km입니다. 치듯이 뛰어간다. 너무 건방져. 어? 아니, 깨물어주고 얘도 죽여요. 좋았죠? 나이스. 게이득 봤다. 이런 식으로 형님들 워윅은 언제든지 지옥에서 부활할 수가 있는 워윅이에요. 저를 역겹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전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요. 불륜까지 먹어줘야지. 빨리 와줘. 이걸 리신 모을 수도 있단 말이야. 불륜 설마 스틸 당하진 않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형님들 한 번에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게 워이기 때문에 저는 리신 족밥입니다. 리신한테 저 질 수가 없어. 형 좀 빼봐. 너 이거 와서 박아줄게. 리신 여기 있었거든? 도와달라고? 나 돈 너무 많은데? 리신도 미드 주변에 있어. 안 돼. 아니다. 미쳤다. 리신 있단 말도 난 바로 미치듯이 뛰어서 겁줍니다. 라임 미노 도와줄게요. 라임 미노 쟤 집에 가, 형. 나 집에 갈 거야. 가야 될 것 같아. 좋았죠? 지금 벌써 현상금 300원이에요. 지금 무적이라고요. 여기다가 닌타까지 가지고 어차피 거드라 가야 되거든요. 가지고 신발 사고 사면은 이제 왕비입니다. 이렇게 워윅이 시도 때도 없이 피냄새가 맡아지기 때문에. 나이스인데? 잡은 거 아니야? 아, 아깝다. 잠깐만, 이거는 지금 레드를 먹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빨리 가야 돼. 이리 와, 이 자식. 공포나 먹어라, 이 자식아. 아, 왜 이렇게 깝쳐? 죽여줘, 형! 뭐해? 그래! 이런 마구창한 대머리. 저한테 깝치면 돼진다고요. 너무 깝쳐, 리신. 자기가 지금 프로게이머인 줄 알고 있다고요. 맞다. 리신 이렇게 되면 메타 나가거든요. 저는 끝까지 아무리 멘탈이 나가도 계속 멘탈이 나가는 대로 나가질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역전합니다. 나 치사하거든. 아, 왜 이렇게 기분이냐. 집에서 템 사올게요. 근데 바텀이 왜 이렇게 라인이 계속 밀리지? 사고요. 아니야.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한번 실패하면은 좀 뺄 줄도 알아야지. 그거 계속하면은 그거라니까. 아니야. 전에 지워놓는다고. 내가 그냥 블루나 먹여줄 테니까 와서 블루나 먹어, 비가 형.
미드 지켜야 돼. 왜? 좋은데? 이거를 각을 주네. 저 막 빨리 커버할게요. 아 근데 이게 또 커버하다가 럭스가 자꾸 옆에서 잘라놓는 게 진짜 짜증나가지고 미쳤다. 여긴 알아서 정리가 되고요. 얘를 좁힐게요. 얘 지금 밑에 보고 있거든요. 멍청이 녀석. 됐어요. 또 뭐 도망가? 밑에 구경하고 있었죠. 이제 부숴버리자. 아 근데 뭔가 승패에 떠나서 이 신이 너무 까불고 있었는데 여기 먹을 수 있으니 좋아요. 이거 미쳤다. 전복자리 신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아는데.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리신 죽였어야 되는데. 너무 풀 흥분해가지고 제가. 템 뭐 가지? 테라 그냥 갈까? 테라 가야겠다. 어차피 거드랄 같기 때문에 그냥 절대 체력을 올려주는 게 탱길면에서 더 유리해서. 아, 너무 부끄럽다. 아 이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인공 방식 또 이 자식들 또 이 자식들아 무섭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신이 좀 하네. 리신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리신 인정한다. 좀 까불 줄 아네. 하지만 제 워이드를 잘못 만났죠. 힘들어. 우리가 근데 조합이 좋아서. 오, 이 자식 도망갈 수가 없지. 미친 속도거든. 워이드 이래서 무서운 거야 형님들. 워이드 개사기예요. 그냥 쟤네 편에 개피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거 저 없어도 미리 까니까 그냥 저 욕먹으러 갈게요. 저 이렇게 미친 속도로 달려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이게 람머스야. 무적입니다. 뭐 유지하면 저 스킨 되게 예쁘다. 그리고 워윅이 그냥 무난하게 후반까지 가면은 그거 뭐지? 쟤 내 거 먹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후반까지 가면은 리신보다 훨씬 쓸모 많은 거 아시죠? 리신은 후반 가면은 그 프로게이머급 리신이 아닌 이상 그냥 무쓸모 대머리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머리는 다르죠.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벌써 현상금 500원이나 지참하고 있는 든든한 워익이잖아요. 아까의 그 쭈구쭈구리 워익이 아니라고. 아니 무적의 워익이라고요. 체력도 2500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내꺼야 이 자식. 이 자식 춤춰줍니다. 진짜 아직도 건방지게 저를 아직도 자기가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얘 정글 들어가가지고 나 두꺼비 훔쳐야겠다. 군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날 너무 개무시하는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땅 뜰다 이 자식아. 일로와. 어딜 도망가. 탑라인 그냥 먹을게요. 이르는 뭐 알아서 터트리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됐다 도망가야 돼요. 오 녀석 아주 그냥 미드 그냥 붙을게요. 얘도 왜 메타 나간 것 같아. 지금 미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얼이 빠져버린 거죠. 우리는 그동안 게임을 끝낸다. 음? 바론? 아 바론 좀 자신 없는데? 이 자식 이 자식 이거 묻어버립니다.
괜히 쓸데없이 바로 먹다가 리신한테 또다시 공덕을 쌓게 해줄 그 기회를 제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리신 부르나 훔칠게요. 일단 지금 부르면 얘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정글링이랑 좀 그런 거에 미쳐있는 애예요. 얘네들 아주 혼쭐 내줘야 돼요. 이 자식이 어디 지금 도져버려요. 대머리까지 불렀어요. 우리 편 지금 나이 좀 불렀거든? 형 죽여줘. 형 궁 써. 아 이 자식이 진짜 끝까지 갑니다 저 진짜. 얘를 죽일 때까지 난 포기하지. 어 되게 잘 도망간다 근데. 아 이걸 못 잡는다고? 아이씨 야골라. 아 어 형 먹어. 그래 알았어. 이런 상황에 오면은 어이그 놓칠 수가 없어. 너 이 자식 발 걸렸다. 일로와 이 자식아. 피넷에 맞아서 뺀거다. 오? 이즈리얼 어디갔어? 너라도 죽어라. 어이기 형님도 이렇게 쟤네가 워낙 말센돌이들이라서 그렇지 저 어이크한테 도망을 칠 수 진짜 치기 힘들거든요. 어이크는 진짜 무적의 추적자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러우니까 여기 리신 두껍이라도 가져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리신이 아니 바로 먹자 그래. 아 근데 이거 케넨이 궁 쓰면서 들어오고 또 리신이 와서 스킬하는 거 아 이게 빠르구나. 원래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해야 돼요. 절대 변수를 줄 수 없거든. 다음은 구룡이네. 리신도 이제 저한테 1대1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복자 리신이 되게 좋은 것 같다. 끝났네. 어쨌든 형님들 오익정글이 이번판 좀 아쉬운데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많이 해보세요. 좋았어요.